인조 속눈썹 연장 진짜 안 했고요. 안 붙이고 그리는 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진짜 마스카라 하나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속눈썹 예쁘게 연출하세요. 우리 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오랜만에 꿀아랑으로 찾아왔어요. 항상 제가 꿀팁을 왕창 알려드리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몰랑이분이 속눈썹 연출에 관해서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이돌 속눈썹처럼 연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제 꿀팁 영상들 보면 가닥 속눈썹을 사용하거나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거나 붙이는 작업을 해야지만 속눈썹이 길어진다고 꿀팁을 많이 알려주잖아요. 저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따로 붙이는 과정 없이 오로지 마스카라만으로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은 준비물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하나씩 하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무쌍이거나 눈에 살이 많거나 눈이 조금 꼬막눈이신 분들일수록 속눈썹 연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눈매 모양, 눈매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이 메이크업 연출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속눈썹이 아무리 짧고 처져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붙이는 작업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속눈썹이 진짜 짧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카메라를 바짝 당겼는데 절대 길고 풍성한 속눈썹이 아닙니다. 일단 굉장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짧은 속눈썹을 제가 붙이는 작업 없이 길게 만들어 볼 거예요. 속눈썹을 집을 때 위에서 밑으로 꽂아 내려주듯이 들어와 주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꽂아 내려와 주듯이 집어주면서 뷰러로 꾹꾹꾹꾹 구간을 눌러주세요. 눈 끝쪽은 뷰러가 잘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섬세하게 올려주세요. 뷰러 사용해줄 때 눈 앞머리 쪽 먼저 앞쪽 코 올려주고요. 그리고 중간 쪽 뷰러도 전체적으로 구간 잡아서 뿌리 쪽만 올려주세요. 속눈썹을 끝쪽까지 전부 다 뷰러를 하게 되면 속눈썹이 자칫 잘못하면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나중에 하면 이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말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할 때는 속눈썹 뿌리부터 딱 중간까지만 하는 게 가장 예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끝부분도 뷰러만 잘해줘도 속눈썹이 바짝 살아난 걸 볼 수가 있죠. 뷰러만 잘해도 속눈썹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닥터 마스카라 픽서가 저의 오늘 비밀 핵심 무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포 퍼펙트 래쉬와 포 슈퍼 롱 래쉬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포 퍼펙트 래쉬는 딱 픽싱을 해준다는 생각이고요. 포 슈퍼 롱 래쉬는 길이를 연장을 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평소에 길이가 길고 잘 뭉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 퍼펙트 래쉬를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길이가 짧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 슈퍼 롱 래쉬를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포 슈퍼 롱 래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4개, 5개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쓰고 있고 속눈썹 연출을 할 때 가장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포 슈퍼 롱 래쉬로 살짝 지그재그 지그재그 해주듯이 올려주는데 눈 앞머리 쪽은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세워서 올려주세요.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눈 앞머리는 상대적으로 커브가 심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올리지 않으면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중간에는 그냥 뭐 이렇게 사선으로 올리건 가로로 뭉쳐주건 예쁘게 뭉쳐지지만 앞쪽 코너는 내가 커브가 심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예쁘게 뭉쳐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벌써 길어지는 게 조금씩 보이시죠? 약간 지그재그 지그재그 해주듯이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주세요. 내 속눈썹의 끝까지 힘을 팍팍팍 주고 올려주는 작업을 하면 어느 정도 살짝 뭉쳐진 이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짜잔! 보이시죠? 살짝살짝 뭉쳐진 구간이 보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피카소 꼴레지오니의 속눈썹 트위저인데요. 속눈썹 트위저 전용 집게로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집게라서 다른 것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이게 가장 예쁘게 뭉침 없이 찝어주기에 좋더라고요. 다른 쪽 집게들은 얇게 섬세하게 찝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는 꼭 만약에 하나만 추천을 해달라면 요거 이 피카소 꼴레지오니 요 집게를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제품만 사용을 해도 뭔가 생얼카라 한 것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속눈썹을 뭉쳐주다가 굳었으면 위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덧발라서 뭉쳐주세요. 이 피카소 꼴레지오니의 이 트위저가 불필요한 양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트위저 하나 사놓으면 진짜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 블랙 화이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제가 블랙 화이바를 썼지만 약간 좀 덜 뭉쳐진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예요. 포 퍼펙트 래쉬. 트위저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속눈썹으로 가져가서 뭉쳐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왜 이렇게 해주냐면 앞에 먼저 블랙 화이바가 들어가 있는 베이스를 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포 퍼펙트 래쉬까지 사용을 해주면 속눈썹이 떡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떡이 덜 지게끔 저희가 양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 내 속눈썹이 없거든. 없다 보니까 최대한 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작업을 해주고 뭉쳐주는 작업은 요 포 퍼펙트 래쉬 얘로 살짝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사실 모든 작업은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사용을 할 거는 웨이크메이크의 하이텐션 롱앤컬 마스카라입니다. 사실 마스카라는 어떤 걸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마스카라라서 사용을 해줄게요. 얘가 그냥 크게 뭉침이 없어서 쓰기에 좋더라고요. 지금 속눈썹을 많이 뭉쳐놨기 때문에 여기에 뭉침이 심한 마스카라까지 같이 사용을 해주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최대한 뭉침이 없는 제품을 써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눈 앞머리 쪽은 세로로 빗어서 한 가닥씩 섬세하게 뭉쳐주고 이거 웨이크메이크 진짜 편하거든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사서 꽤 잘 쓰고 있는 애라서 이렇게 뭉침 없는 친구를 찾으신다면 꽤 추천을 합니다. 꼭 얘 말고도 기존에 잘 쓰는 애 있으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눈꼬리 쪽은 그림자가 살짝 지기 때문에 눈을 뜬 상태에서 눈꼬리 쪽은 통통통통통통 하고 올려주는 작업 해주세요. 눈을 뜨고 뭉침 없이 콩콩콩콩콩콩 이 작업을 해줘야지 마스카라를 알차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콩콩콩콩콩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콩콩콩콩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의 열을 이용해서 모양을 살짝살짝 잡아주는 걸 해주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트위저로 내가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 잡아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오! 트위저로 잡으니까 훨씬 예쁘게 올라가네요. 이렇게 예쁘게 올라가요, 진짜 여러분. 이게 속눈썹 연장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붙이지를 않았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한 가닥씩 올라가요. 진짜 여러분 안 붙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꼬치를 이용해서 결만 잡아줄게요. 길어졌다! 이렇게 하면 길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언더도 비슷하게 해줄게요. 저의 꿀팁이 하나 더 있어요. 언더에는 저는 블랙 브라운이나 브라운 컬러를 써주고 있거든요. 블랙 브라운 중에서는 이거 지베르니 슬림이 괜찮고 브라운 중에서는 헤라의 롱래쉬가 괜찮습니다. 밑에 사용하는 마스카라랑 똑같은 걸 쓰지 않아요. 브러쉬 솔이 뚱뚱한 걸 사용하면 얘네들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비교적 슬림한 친구로
한 번 더 뭉쳐주는 작업 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몇 번 과정을 반복을 해주면 최대한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속눈썹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한쪽 속눈썹만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다른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보이죠? 제가 진짜 인조 속눈썹 연장 진짜 안 했고요. 안 붙이고 그리는 거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길어진 게 진짜 마스카라 하나만 갖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 한 거 보니까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일부러 제가 반대쪽 눈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보고 비교를 해보라고. 짜자잔! 멀리서 보면 더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속눈썹이 짧아서 고민이셨던 분들, 속눈썹 연장하고 싶어서 막 붙이다가 실패하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알려주기 싫었던 이 꿀팁을 꾹꾹꾹꾹 눌러 담아서 알려드린 영상이니까요. 많이 보고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속눈썹 예쁘게 연출하세요. 안녕!